네, 대출 관리는 핀다와 함께 현명하게 또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 기다리셨을 뭐 미국에서 뭔가 소식이 들릴 때는 이분한테 들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네, 우리 신한은행 오건영 부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오랜만에 안녕하십니까.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 퇴근하고 딱 오셨나 봐요. 아, 예. 너무 네? 좋은데요. 네. 뭐그 스튜디오는 그때보다 좀 좁지 뭐 사실은. 아, 이제 문제가 이제 그 스튜디오 옛날 하도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네. 연어처럼 그쪽으로 가던데 자꾸. 아, 그럼 갔어요? 아, 예, 좀 마이크에 대고 말씀. 아, 어쨌든 참 예. 이 마이크가 들리시나요? 있으시니까 예. 괜찮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신한은행 원영 부부장님과 함께 잭스몰 네. 회의가 있었고 그 이야기가 사실 뭐 중립적으로 나왔다. 뭐요 정도가 저희가 알고 근데 있는. 환호할 만한 일이 있었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시장이 너무 오버해서 좋게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얘기들도 오늘 낮에 좀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를 말씀 나누기 전에 잭슨홀 미팅을 조망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 이슈였는지부터 얘기 좀 해보죠. 네네. 자, 잭슨홀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지.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저도 잭슨홀 갖고 이렇게 그 유튜브에서 요것만 갖고 이렇게 한 시간 이렇게 막 받아가지고 시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잭슨홀이라는 게 사실 FOMC보다는 웨이트가 좀 떨어지는 편이어서 사실 저처럼 이렇게 통화 정책 같은 거 관심 갖고 보는 사람들 아니면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시황할 때한줄 시황할 때한줄 정도 아 여기 해야 되나요? 아, 했군요. 아, 예. 잘안 들리시나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시황할 때 이제 한줄 정도 이렇게 나오는 그런 정도의 얘기인데 이게 오늘은 요번 잭슨홀 같은 경우는 시장에 관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워낙에 많은 분들이 투자에 이제 인발부돼 있다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이 통화 정책의 변화 여기에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될것 같다라는 관심을 좀 모았었는데요. 그래서 잭슨홀이라는 것 하나만 갖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잭슨홀이라는 게왜 관심을 갖게 됐는지 지난 제가 안 나온 게한달 정도 만에 나왔는데 지난 한 달의 얘기를 좀 이렇게 해드리면서 체계적으로 좀 잭슨홀에 대한 말씀까지 그렇게 좀 이어드리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러죠. 네. 근데 이게 지난 한 달의 얘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제 생각에는 지난 8월 19일이었을 것 같아요. 8월 19일 날 뭐가 있었냐면 7월 달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 그게 이제 아주 사람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의사록 발표였었는데 그때 나왔었던 얘기하고 같이 좀 섞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쓰면서 이제 이게 좀 네. 전처럼 넓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예. 이제 좋은 각도를 잡아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을 좀 여러 가지로 해서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 8월 19일이었을 겁니다. 날짜는 저도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이때 뭐가 있었냐면은 FOMC에 대한 의사록 발표가 있었어요. 이 FOMC 의사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7월에 FOMC가 있었거든요. 언제 있었냐면 7월 29일 날 있었습니다. 7월 FOMC가 끝난 다음에 여기서 있었던 얘기가 3주 후에 발표가 돼요. 3주 후에 발표가 된게 이제 8월 19일이었을 겁니다. 이때 이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이 의사록에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거 아마 3프로TV에서도 아마 많이 다루셨을 그렇죠. 겁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한번 들어보시면 다수의 위원들이 참가자들이 이 회의에 참가자들이 뭘 하게 되냐면 다수의 참가자들이 만약에 지금처럼 경제가 빠르게 진화한다면, 개선이 된다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브로들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영어에서. 그래서 지금처럼 경제가 굉장히 이렇게 좋아진다면, 지금처럼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이때는 연내 테이퍼링을 해도 될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 이제 시장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오, 뭐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포인트가 깜짝 놀라는 거냐면, 연내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게 사실상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잠깐만요. 이거 제가 의자를 조금만 옆으로 좀 보내놓을게요. 우리 저 스태프들이 의자 좀 만들어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익숙하지 않아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8월 19일날이 FOMC 의사록이, 7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된 다음에 다들 깜짝 놀란 거죠. 설마, 그러면 연내 테이퍼링 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왔던 겁니다. 잠시만요. 연내 아, 예, 테이퍼링에 감사합니다. 대한 이야기가. 훨씬 낫네요. 그냥 서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내 테이퍼링을 하는 게 낫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내년 초 정도 아니겠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건데, 갑자기 이제 연내 테이퍼링 얘기 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 시장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좀 관전 포인트라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연내 테이퍼링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언론에서 이제 대서특필이 된 부분인데 다른 부분을 한번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다수의 위원이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이 현재처럼 개선이 된다면 가정문이잖아요. 조건문. 그러면 연내 테이퍼링이잖아요. 우리는 요걸 강조할 필요도 있지만 이 앞에 있는데 한번 포인트를 줘보자는 얘기죠. 예. 포인트를 주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렇게 개선이 안 된다면 그럼 안 하겠죠. 그죠. 첫 번째 포인트. 예.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다수의 위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all이 아니잖아요. 영어로 most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다수에 속하지 않은 소수의 위원들도 있겠죠. 그걸 이제 영어로 several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소수 위원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직 좀 모자라니까 아직 모자라니까 특히 고용 쪽이 모자라니까 테이퍼링을 내년 초에 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연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이 파트가 중요한 거는 저도 팩트 동의. 근데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러면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거 이걸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고 있는지 이 조건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다수 대 소수잖아요. 이걸 딱 보면 많은 사람들이 딱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다수 대 소수면 당연히 다수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이 소수지만 어떤 소수인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 김 과장, 이 대리 사장님 셋이 있어요. 김 과장과 이 대리가 2고 다수고 사장님이 1이에요. 다수지 소수지 않습니까? 어디에 웨이트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물론 아 이건 뭐 다 n분의 1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약간 어떤 파워 이런 데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뭘 보셔야 되냐면 이 소수 안에 누가 들어있지? 후 이러고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만약에 이 안에 파월이 있다면 의장이 있는 거죠. 이런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사장님이 예. 저쪽이다 이거.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가 있냐면 라엘 브레이너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거 뭐 차기. 그렇죠. 차기 연준 의장 이런 거. 얘기 나오고 부의장 이런 얘기 나오시는 분이죠. 예. 그 다음에 클라리다라는 분이 있어요. 부의장. 예.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면 그럼 얘기가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요걸 같이 볼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서 좀 이슈가 된 건 뭐냐면 시장에서 팽팽하게 이슈가 된 건 이런 겁니다. 적어도 그러면 누가 이 소수에 속할까를 한번 잠깐 생각해 봤더니 네. 첫 번째는 이 브레이너드라는 분이 8월 1일 날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할 때 했던 얘기를 잠깐 좀 들려드릴게요.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연내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현재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인 2020년 1월 대비해가지고 지금 일자리가 700만 개가 모자라대요. 700만 개가 모자라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메우면 테이퍼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매달 일자리가 100만 개씩 업이 된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린 계산이 가능하죠. 7개월. 곱하기 7개월이면 끝나겠네? 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연내 가도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팩트 아니냐, 이거. 게임 끝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브레이너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계산할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요렇게 일자리가 20년도 1월 달에 일자리가 요 위치였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네. 코로나가 빵! 터졌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00만 이렇게 찍었어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 쫙 끌어올려가지고, 마이너스 700만까지 끌어올렸죠. 아직 고지까지는 기존 지점까지는 700만 개의 일자리가 아직 여기 모자라요. 네. 그죠? 그러면 이 주장하는 사람들, 연내 테이퍼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거 7개월이면 끝나. 이 얘기잖아요. 100만 명씩. 7달이면 다 메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테이퍼링 연내 합시다. 이 얘기인 거고 브레이너드가 뭐라고 명언을 남기냐면 자, 생각해 봅시다. 이 얘기죠. 이때 미국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었다. 그러면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이렇게 갔을까? 이렇게 갔을까? 이 얘기인 거죠. 1안, 2안입니다. 몇 번일 것 같으세요? 당연히 2안이겠죠. 네. 그럼 일자리가 지금보다 최소 200만 개는 늘었을 거야.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일자리가 지금 700만 개 모자란 게 아니죠? 900만 개? 900만 개 모자란 거죠. 그럼 900만 개 채워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두 달 더 줘야지 이 얘기죠. 그래서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내년 초에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브레이너드가 딱 던진 겁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만 우리가 복구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네. 코로나가 없었으면 충분히 갈 만한 상황까지도 우린 갔어야 된다. 네, 그렇죠. 네. 또 듣고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어? 그것까지 다 외워줘야 되나?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맞든 틀리든 어쨌든 그 주장은 또 화려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델타 변이를 한번 잘 보자는 얘기는 하는 거죠. 네. 델타 변이를 딱 봤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이게 9월 달에 미국에서 어떤 이슈가 있냐면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학교를 갔다가 개학을 하죠. 그렇죠.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백투스쿨이잖아요. 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때 실업수당이 종료가 돼요. 추가 실업수당이. 그렇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직장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건데 아직 확신은 할 수가 없죠. 만약에 첫 번째 네. 델타 변이 때문에 학교로 못 간다면. 네.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도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줌으로 하는 경우들이 좀 왕왕 있어요. 그렇죠. 네.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델타 변이 때문에 9월에 우리는 학교로 돌아간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제한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두 번째는 실업수당이 끝나는데 주는 게 이게 경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봐야 되지 않겠어?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브레이너드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보려면 9월하고 10월 고용지표는 봐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11월 얘기 나온 거. 예, 그러면 사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트릭이 있어요. 뭐냐면 10월 고용지표가 그럼 언제 나오냐면 10월달 한 달 동안의 고용지표니까 11월에 나오겠죠. 네. 11월 6일 날 나와요. 11월 6일인데 FOMC가 언제 있냐면 11월 3일에 있어요. 아. 네. 그럼 11월 3일 날 이거 못 보거든요. 어, 그러네. 그럼 언제 봐야 되냐면 12월 15일 날 있을 FOMC에서 봐야 돼요. 네. 이때 이걸 반영하거든요. 그럼 테이퍼링 땡기면은 올해 말 내년 초가 나오죠. 그러니까 해 넘기네. 그렇죠. 브레이너드가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면 내년 초까지 보자. 예. 이거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클리어하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이 기사를 읽으시면 이 설명을 안 듣고 이 기사 읽으시잖아요. 뭔 소리야 이러실 수 있는데 기사 하나 한번 보고 갈게요. 두 번째 네. 페이지 좀 열어주세요. 네. 네. 자 자료를 띄워주세요. 네. 자료를 좀 띄워주세요.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네. 아직 안 나왔죠? 예. 네. 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예. 예. 두 번째 하시겠습니다. 페이지 좀 띄워주세요. 예. 어? 나왔나요? 네. 읽어봐 주실래요? 네. 보시면 띄워지고 있는 거죠? 네네. 예. 이제 보시면은 미국 중앙은행의 차기 의장으로 거론되는 라엘 브레이너드가 긴축으로 전환하려면 고용시장이 더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했다고 나와요. 네.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빨간 줄로 빨간 글씨로 고용 인력이 팬데믹 이전 대비 700만 명 적은데 당시 확대 추세까지 감안하면 900만 명이 적다. 그래서 페드가 제시한 실질적 추가 진전 이루지 못했다. 아까 말씀드린 거네요. 예, 그렇죠. 네. 밑으로 내려 보시면 브레이너드 이사는 올해 12월이나 이보다 조금 전에 추가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10월엔 훨씬 나은 위치의 고용 상황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0월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때가 되면 학교와 직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테이퍼링 일정을 발표하는 시점이 이달 말 잭슨홀 미팅이나 9월 FOMC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을 시사했던 것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다. 10월엔 FOMC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 기사 보시면요. 통화정책 보시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관심 갖고 계시지 않으면 이게 그냥 뭔 소리야?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런 포인트고요. 브레이너드 이사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줬던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저는 뭘 말씀드렸냐면 7월 달 FOMC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경제가 계속 개선이 된다면 연내 테이퍼링 할 수 있어.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세 문단이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실질적인 진전에 대해서 고용의 진전에 대해서 어떻게 딴지를 걸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소수가 누구, 다수가 누구냐, 소수에 누가 있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소수에 일단 한 명 추가합니다. 누구냐면 브레이너드죠. 자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죠. 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럼 두 번째는 파월은 어디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파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요. 7월 29일 날 FOMC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7월 29일 날 FOMC도 이제 3프로TV에서는 당연히 다뤄드렸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드릴게요. 7월 29일 날 FOMC가 딱 끝나면 제일 처음 뭐가 나오냐면 성명서라는 게 발표가 돼요. 네. 성명서라는 게 두 장짜리가 딱 나오거든요. 읽는 거죠. 그렇죠. 그 두 장짜리 딱 나오는데 깜짝 놀랐죠, 시장이. 뭐냐면 위원들이 테이퍼링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 얘기가 딱 적혀 있어요. 네. 깜짝 놀랐죠, 시장이. 그래서 막 출렁출렁이기 시작했거든요, 시장이. 그런데 이제 파월이 딱 1시간, 2시간쯤 있다가 나와서 기자회견을 해요. 네. 기자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하거든요. 거기서 파월한테 이제 물어봤던 거죠. 시장, 그, 저희 기자들이. 이거 테이퍼링 어떻게 되냐? 이제 얘기 물어봤더니 이제 파월 하시는 말씀이, 파월 의장 하시는 말씀이,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강력한 고용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이 났어요. 그랬더니 시장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 하고 끝났죠. 역시 믿을 건 파월이다. 예, 역시 믿을 건 파월이다. 자, 그럼 7월 29일 날 파월이 분위기를 뒤집어 버렸잖아요. 비둘기로. 그럼 우리가 8월 19일 날 본 의사록은 7월 29일 날 있었던 얘기를 적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파월이 기자회견을 할 당시에 그 의사록에 있었던 내용을 알고 있었죠. 네. 다수의 위원들이
테이퍼링을 연내 테이퍼링을 지지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기자회견에 나와가지고 아직 멀었다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적어도 파월은 연내 테이퍼링을 지지하지 않는 소수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신 거죠. 아,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신인데 한번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러면 소수 쪽에 웨이트가 가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잭슨홀 미팅이 중요했던 이유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파월의 본심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잭슨홀이 예, 원래 파월이 8월 중순에 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이랑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강연을 한 게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는 단 한 마디도 안 했어요. 단 통화정책 관련된 단 한 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파월의 본심을 알 수 있는 그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때가 사실 잭슨홀에서는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는 피해갈 방법이 없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한번 보자 해가지고 시장에서요. 파월이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 예, 그게 첫 번째 관심사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잭슨홀을 통해가지고 작년에는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 암시, 시사를 했었거든요. 암시가 아니죠. 명확하게 시사를 했고 그게 9월 달에 도입이 됐는데 네.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게 될 것인가? 요걸 좀 바라보려고 했었고 그리고 여태까지 안 나왔었던 구체적인 얘기가 뭐가 나올까? 요걸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잭슨홀에서 뭐 세게 터진다 안 터진다 얘기가 있었는데 잭슨홀 직전에 이제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흘러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잭슨홀이 온라인으로 한다. 원래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였거든요. 네네. 작년이 온라인이었고. 4단계 발령됐다. 예, 그렇죠. 작년에 온라인이었는데 올해 이제 오프라인으로 한다 했다가 온라인으로 다시 바꿨어요. 며칠 전에 바꿔버렸어요. 그럼 이제 이걸 보고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생각하는 거죠. 와 이건 온라인으로 돌렸다는 얘기는 잭슨홀 연설 자체를 회의 자체를 무슨 의미냐면 심각하네 심각하다 네, 자기들도 인식하는구나 근데 될까? 여기 나와가지고 델타 변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왜 온라인으로 하셨어 이러면 할 말 없죠 그러게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한 거 자체가 일종의 메시지네요 예 네, 그렇죠 이제 시장에는 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 온라인으로 예. 하는 결정을 제롬 파월이나 캔자스시티 연준에서 한 게 아니고 네. 덴튼 카운티인가 그 네. 잭슨홀이 있는 카운티의 카운티장이 선언했기 네. 때문에 네. 그 규칙에 의하면 오프라인 미팅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 선언을 했든 간에 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의 어떤 회의라든지 집합 상황에는 네.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러니까 시장에서는 와 이거 그러면 델타 변이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게 1번이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럼 이제 아까 전에 브레이너드가 얘기한 것처럼 델타 변이라는 게 심각하다라고 한다면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논리가 성립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이걸 타고 들어가면.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주제가 뭐냐면 잭슨홀에서 주제가 뭐냐면은 어니븐 이카나미라는 말이 나와요. 예. 어니븐 이카나미에서의 경제 정책이라는 게 주제였거든요. 예. 어니븐 이카나미라는 게 뭐냐면은 이븐이라는 게 평평한 건데 어니븐이라는 건 불균등한 그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빈부격차 같은 거를 얘기하거나 네. 선진국과 신흥국의 격차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은 굉장히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부가 쏠려나가는 그런 현상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빈부격차를 얘기할 때 지금 자산시장은 뜨겁긴 하지만 실제로 실물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미국 경제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테이퍼링 세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하기가 네. 주제상 맞지 않겠다. 이제 이런 기대들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잭슨홀에서 별게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뀌게 되죠. 어떤 분위기가 나오냐면 한 페이지만 넘겨서 한번 좀 그 슬라이드 하나만 더 띄워주세요. 세 번째 네. 슬라이드입니다. 네.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페이지. 네. 예.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잭슨홀 그 연설 직전에 잭슨홀 이제 연설하기 직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캔자스 시티 연방은행이 있어요. 거기에 에스더 조지 총재가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테이퍼링에 나서야 한다. 이 얘기를 했고 네. 그 밑에 문장 보세요. 이제 요즘 메파로 분류가 되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로이스 연은 총재도 빨리 해야 된다. 내년 3월까지는 테이퍼링을 끝내야 된다. 아, 이 사람이 제일 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러면 9월에 시작해가지고 내년 3월에 끝내야 돼요. 예. 제일 빠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200억씩 해버린다는 네. 거죠. 그럼 내년 여름에는 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 얘기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예. 밑에 보시면 로버트 케플런 있죠. 이분이 이제 왔다 갔다 하셔서 되게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테이퍼링 일정을 내놓고 10월 지금부터는 실행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잭슨홀 직전에 시장에서 조금 안이하게 바라본 면이 분명히 있었고 예.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세 명의 위원들이
세 명의 위원들이 딱 나서가지고 페드 인사들이 나서가지고 빨리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잭슨홀에 대해서 사전의 배경들이 쭉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된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잭슨홀 미팅이 개막이 된 거죠. 그렇죠. 하루짜리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네.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라는 게 이제 네. 제롬 파월의 입을 네.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제롬 파월이 2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제 기억이 11시였던 것 같아요. 네. 11시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예, 11시였습니다. 예. 11시였는데 아, 그때 당시에 이제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시장에서 얘가 이런 연설을 갖다 긴축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은 완화적인 거로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로 보느냐 아니면은 비둘기로 보느냐. 요게 이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제가 되지도 않는 용어를 갖고서 제가 해석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네.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누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냐면 시장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아, 시장의 가격이. 시장,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건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이 뭉쳐가지고 만들어내는 기가 막힌 가격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오묘한 가격. 걔가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네. 그럼 시장을 통해가지고 한 문장 한 문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뭘 보는 거냐면 긴축과 완화, 매와 비둘기 사이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자산들이 있어요. 걔를 한번 쫙 나열을 해보는 거죠. 어떤 애가 있냐면 첫 번째는 나스닥이 있습니다. 나스닥. 그렇죠. 나스닥이 있는데 얘가 완화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세게 튀어오르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나스닥 지수를 하나 이제 먼저 대표팀을 뽑는 거죠. 두 번째 누가 있냐면 골드가 있습니다. 골드. 금. 네, 금이 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뭘 보냐면 신흥국 통화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연약한 애들일수록 통화 정책을 조금씩 바꾼다는데도 되게 민감하게 흔들리거든요. 뚜렷하게 흔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굴 볼 필요가 있냐면은 위안화 환율을 볼 필요가 있어요. CNH라는 걸 봤어요. 예, 네, 역외 위안화 환율이라는 걸 봤고. 신흥국의 대표 선수.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얘는 아시아의 대표가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뭘 봤냐면 중남미의 대표 선수를 뽑아야죠. 헤아라. 걔가 누구냐면 브라질 헤아라가 나온 거죠. BRL이. 그 다음에 이제 동유럽의 대표 선수 하나 뽑았죠. 가격이 가장 취약하다고 터키. 얘기 나오면 그렇죠. 터키 리라화가 나왔죠. 예, 네. 이렇게 네, 뽑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국 2년이랑 10년 금리를 갖다가 딱 선발을 해요. 네. 자, 이거 보실 때 제일 편한 건 뭐냐면은 저, 이거 PPL 아니에요. 네. 저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이트입니다. investing.com 있잖아요. 네, 다 네, 깔고 네. 계시니까 네. investing.com에 보시면은 주식 면에서 얘가 나오죠. 근데 몇 페이지 넘기면은 커머더티에서 예, 골드 나오죠. 다 나와요. 한 페이지 넘기면 그 커런시에서 한꺼번에 나와요. 밑에 쪽에. 그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면 금리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노트북에서 막 회전시키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으로 막 보시면 얘네 변화를 빠르게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얘네를 일단 먼저 딱 세팅한 거죠. 얘네들 먼저 봐야겠다 해서 한쪽에다가 네. 스마트폰에서 investing.com 켜놨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만약에 얘가 매냐 비둘기잖아요. 야,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죠. 만약에 비둘기라고 하면 나스닥이 뛰어요. 골드가 네. 오르겠죠. 네. 그리고 비둘기라면 달러가 약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위안화 환율이 오르죠.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강세. 위안화 강세니까. 네. BRL, 헤아라도 내려가겠죠. 그렇죠. 터키리라도 내려가겠죠. 그죠? 비둘기면 금리가 둘 다 내려가겠죠. 환율이 내려간다. 예, 환율이 내려간다는 얘기고 금리가 뜻이에요. 내려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 매면 나스닥이 빠지겠죠. 골드가 빠지겠죠. 네. 환율은 뛰겠죠. 약세니까. 우리나라 원화 뛰는 것처럼 BRL도 뛰겠고 TRI, 터키리라도 뛰겠죠. 네. 그 다음에 금리도 뛰겠죠. 뛰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딱 세팅해놓고서 옆에 노트북을 틀어놓고 노트북에 이제 이어폰 연결해놓고 이제 듣기 평가하는 거죠. 듣기 하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하나씩 듣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파월 회장이 하는 얘기는 거의 그거예요. 아까 전에 이제 어니븐 이카나미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파월 회장이 하는 얘기가 앞에 15분은 그냥 거룩한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제 이런 얘기죠. 제가 그냥 정리만 간단히 해드릴게요. 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 코로나 사태는 참 엄청난 거였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우리는 굉장히 큰 진전을 이뤄냈다. 그때에 비교하면 엄청난 진전이다. 다만 아직 모자란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몇 개의 사례를 들면서. 굉장히 좋아졌지만 아직 모자란다. 굉장히 좋아졌지만 아직 모자란다. 굉장히 좋아졌지만 아직 모자란다. 그때마다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굉장히 좋아졌지만이라고 하면 얘네들이 깜짝 놀라서 맹가해가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둘만 보면 맹가해서 떨어지다가 그렇지만 아직 모자란다 하면 뛰어요. 아, 테이퍼링 늦게야겠구나. 떨어지다 오르다. 떨어지다 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하는 거 하나하나에 따라서 얘네들이 막 덜덜덜덜덜덜 떨려요. 네네. 아, 근데 역시 이제 최후의 5분이 중요하죠. 네. 이제 저도 이제 계속 기다렸죠. 그 얘기 언제 하나. 테이퍼링 얘기 언제 하나 기다렸는데 네. 이제 마지막 이제 최후의 5분이 딱 나왔습니다. 최후의 5분이 딱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그 영어 원문을 좀 가져왔어요. 영어 원문. 예. 영어 듣기 평가합니다. 예. 예. 영어 원문 한번 잠깐만 좀 보시면 제가 네. 영어는 잘 못하지만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파월이 딱 15분, 16분 정도 됐을 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My view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뷰는
내뷰입니다. 뭐냐면은 Substantial Further Progress죠. 실질적인 추가 진전이라는 게 있대요. 네. 이게 달성이 되면 실질적인 추가 진전이 되면은 이제 테이퍼링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를 관련해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는 매시라고 나오죠. 맞췄어요. 인플레이션 조건 충족했답니다. 충족했다. 네, 그렇죠. 충족했다. 매시라고 했어요. 조건을 맞췄습니다. 근데 there has also been 한 다음에 clear progress라는 표현을 써요. 매스는 아니에요. 맞췄다는 건 아닌데 아주 뚜렷한 진전이 있었대요. 어디서 고용해서. 완전 고용. 네, 완전 고용해서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 있었대요. 예. 오, 그러면은 뭐야? 이제 긴장되죠. 그렇죠. 두들두들 떨어졌네. 그렇죠. 이제 긴장이 되죠. 근데 거기까지는 좀 덜 떨어졌는데 그 밑에 문장이 핵심이에요. At the FOMC recent July meeting이 나오죠. 7월 달에 있던 FOMC, 7월 29일 아까 전에 적었던 게 그때 뭐가 있냐면 I was라고 나와요. I was of the view라고 나와요. As were most participants. 여기서 저 깜짝 놀랐어요. As were most participants라는 얘기가 뭐냐면 다수의 참가자들처럼 이 얘기거든요. 다수의 참가자들이 연내 테이퍼링 지지한다고 했잖아요. 그 뒤로 보시면 이미 긴장했네. 네.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제 if the economy evolved broadly as anticipated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처럼 경제가 아주 브로드하게 아주 광범위하게 진화가 개선이 된다면 뭐라고 하냐면 it could be appropriate라고 하죠. 적절할 겁니다. Start reducing이죠. The pace of asset purchases. 그러니까 결국에는 테이퍼링을 갖다가 this year라는 말을 딱 써요. 올해 중에 이거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적절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그쪽이었다는 얘기죠. 소수가 아니죠. 다수였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때 난 다수였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때 출렁했죠. 나스닥이 한 0.9 정도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0.7로 한 순간 훅 내려와요. 골드도 1,810불 가다가 1,800불 밑으로 쭉 내려오거든요. 이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흔들려요. 와 딱딱딱딱 이럴 때 이제 빨리 봐야죠. 근데 이제 밑에 이제 보시면 그 뒤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The intervening months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7월 29일부터 해서 지금이 8월 29일이잖아요. 얼마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헤지 브로트 뭔가 이제 새로운 게 나왔대요. 뭐가 나왔냐면 more progress 더 큰 진전이 나왔는데 form of a strong employment report랍니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되게 세게 나왔답니다. 아 분위기 안 좋죠. 야 이거 테이퍼링 하겠네라는데 그 뒤에 막 뭐라고 나오냐면 but이라는 단어를 꼭 보실 필요가 있어요. but 이하가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but 토익 시험 토익 시험 보면 토플 시험 보면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but 한데 뭐라고 나냐면 예 그렇죠. 하우 에버지 뭐 나오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아 저도 지금 식은땀이 나네요. 뭐라고 나냐면 also the further spread of delta variant라고 나와요. delta variant라고 나와요. 그렇죠. 이런 이 무슨 얘기죠? 그러면 델타 변이가요 보다 크게 이제 확장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뒤가 되게 중요합니다. We will be carefully assessing이라고 나와요. Carefully. 예, carefully. 아,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걸 좀 더 주의 있게 볼게요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면 네? 한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화할 때 굉장히 이제 영어 듣기 평가에서나 존재하는 그 대화가 형식이 나와요. 이제 정프로님이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 3% 좋아해요? 딱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네. 제가 이렇게 답합니다. 7월엔 싫어했습니다. 그럼 이제 깜짝 놀라 그럼 이제 바로 짜증이 나요. 대부분이 싫어한 것처럼. 예, 예 그렇죠. 대부분이 싫어했던 것처럼 7월엔 싫어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3%에서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사람 가만 안 놔두죠. 그래서 지금 어떠냐고. 딱 이렇게 물어보실 거잖아요. 주의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듣기 평가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오건영이는 3%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1 좋아한다, 2 안 좋아한다. 3 답이 없다.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안 나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싫어하는 걸 멈춘 것 같은 뉘앙스. 예. 파월이 그러니까 저기 이런 거죠. 연내 테이퍼링 할 거예요? 그러니까 7월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싹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근데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마지막 문단 한번 잠깐 보시면 네.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The timing and pace of the coming reduction in asset purchases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의 타이밍이라든지 어떤 페이스 같은 것들은 will not be intended to carry.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걸 캐리라는 거는 가져온다죠. 가져올 것으로 의도된 게 아니다. 이건 뭐하고 연관이 없냐면 direct signal regarding timing of interest rate lift 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금리 인상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과관계 없다. 네, 그렇죠. 요거 한번 잠깐 보세요. 이게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네. 잠깐 보시죠. 이게 결국에는 연준의 통화정책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시면은요. 네. 작년도 3월로 갑니다. 제일 처음에 딱 문제 터진 다음에 금리를 제로까지 낮춰요. 더 낮출 금리가 없으니까 뭘 했냐면은 양적 완화로 해가지고 돈을 들이부었죠. 네, 이걸로 안 풀리니까 뭘 했냐면 회사채 사들이겠다고 했었어요. 네. 회사채 매입까지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진전돼 왔잖아요. 이걸 되감아야 돼요.
되감는 건 역순으로 되감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럼 역순으로 되감으려면 금리 인상부터 하면 안 되죠. 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회사채 매입 중단. 예. 네. 그렇죠. 회사채 매입 중단부터 했죠. 그래서 회사채 매입 중단은 이미 됐고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회사채 매입 줄이고 있어요. 이미 샀던 거 조금씩 팔고 있어요. 이미 두 달 전부터. 네네. 그래서 얘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는 금리 인상이 아니에요. 네. 뭐냐면 QE를 갖다가 되돌려야지 금리 인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월 1200억 달러씩 뿌리는 걸. 얘를 되돌리는 거 우리는 어려운 말로 테이퍼링이라고 해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테이퍼링이 딱 끝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올까요? 금리 인상이 가시권에 들어온 거죠. 네. 와 하고 딱 눈앞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 요게 끝나는 순간 금리 인상까지 보는 겁니다. 요 두 개의 차이점 말씀드릴게요. QE라는 건 뭐냐, 테이퍼링이라는 건 월 1200억 달러씩 주는 거를 1100억, 1000억, 900억 줄여주는 거죠. 주긴 주는데 적게 주는 거죠. 네. 뭐하고 똑같냐면은 그 제 운전면허 배울 때 한창 혼났던 게 뭐냐면 그 저기 속도 조절할 때 엑셀로 속도 조절하라고 계속 옆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아, 되게 그 운전면허 가르치신 분이 되게 좀 까칠했어요. 아.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엑셀로 어떻게 조절해요? 아 100km 달리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초보 운전자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 발을 놓으면은 조금씩 속도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엑셀로 속도 조절하는 거고요. 금리 인상은 긴축입니다. 주는 걸 덜 주는 게 아니라 빨아들이는 거죠. 이게 브레이크예요. 그러면 엑셀 다 밟고 나면 그때부터 브레이크 밟는 거죠. 이 두 개의 차이인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건 긴장할 만하잖아요. 금리 인상으로 넘어가는 걸. 그러면 사실 금리 인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얘는 뭐냐면은 그 앞에서 사실은 쉴드하고 똑같죠. 얘가 끝나야지 금리 인상으로 넘어가니까. 네. 그렇죠. 여기는 방패예요. 방패. 얘가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깐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1200억 달러씩 월 뿌리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럼 얘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 시작하니? When 이걸 첫 번째 물어봐요. 언제 시작할 거니? 그죠? 줄이는 걸. 그렇죠. 언제 시작할 거니? 일단 스타트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 계산이 나오죠. 네. 그런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줄일 때 100개씩 줄일래? 150개씩 줄일래? 200개씩 줄일래? 이 질문이 나와요. 그리고 얘를 매월 줄일래? 아니면은 FOMC 할 때마다 줄일래? FOMC는 45일에 한 번씩 있어요. 네. 예. 두 개는 좀 다르죠. 한 달에 한 번씩 줄이는 거하고 45일에 한 번씩 줄이는 거고. 그 2014년도 테이퍼링에는 FOMC는 45일에 한 번씩 줄였어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잠깐 보시면 만약에 200개씩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9월에 시작하고 200개씩 줄이면 6개월이면 끝나죠. 그렇죠. 내년 3월이죠. 3월이면 끝나죠. 블러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년 6월이면 금리 인상해야 된다고. 네, 그 얘기가 여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150개가 지금 컨센서스긴 해요. 네. 8개월 걸리죠. 근데 8개월인데 만약에 FOMC마다 가게 되면은 내년 3분기 정도 걸릴 거예요. 아마 3분기 정도에 끝나게 될 겁니다. 네. 이 얘기가 현재는 컨센서스인데는 다른 이제 위원들은 빨리 좀 땡겨와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게 테이퍼링을 그럼 서두른다는 얘기는 금리 인상 빨리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파월이 뭐라고 했냐면 금리 인상하고 이거 연결하지 마. 테이퍼링의 페이스라든지 타이밍 언제 하는지 이거 금리 인상하고 연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길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파월이 잭슨 홀에서 했던 얘기를 갖다가 딱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I was of the view라는 말을 썼어요. Of the view라는 말을 썼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있었다죠. 과거형이죠. 지금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나는 어디 있었냐면은 연내를 지지했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하고 있어요. 한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에 뭐냐면 지금은 carefully라는 말을 썼어요. 자 여기서 깜짝 놀랐겠죠. 그 다음에 carefully라는 단어를 줘가지고 달래줬죠. 그러니까 시장이 다시 회복이 돼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테이퍼링은 금리 인상하고 연결하지 마라고 얘기하고서 끝을 낸 겁니다. 이게 세 개가 포인트가 된 겁니다. 네. 이렇게 세 개로 딱 포인트를 저기 이제 그 네. 옛날에 이제 국어 시간에 보는 점증법이구나. 쭉 이렇게 바닥을 친 다음에 쭉 네. 흥분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영어 듣기 평가 때 아니면 이런 식의 대화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죠. 의도된 문장이죠, 그죠? 에. 그러니까 아이 이게 뭐냐면 그러면 요거 처음에 딱 끝내준 거죠. 깜짝 놀라게 하죠. 깜짝 놀라게 한 다음에 여기서 두 번 달래주죠. 한 번 달래줘서 혹시 안 될 수 있어 해가지고 요거 선물로 준 거. 이거는 사실은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아 이게 1, 2번은 이해가 되는데요. 네. 테이퍼링이라는 건 결국 금리 인상의 전 단계인데 네. 두 개를 연관짓지 말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테이퍼링의 기준을 지금 잡았지 않습니까? 이제 테이퍼링을 해도 돼. 네. 괜찮아졌으니까. 네. 근데 금리 인상은 그것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댈 거야.
그래서 테이퍼링이 끝난다고 해도 거기서 또 한참 진전이 나야 그때 금리 인상 갈 거야. 예를 들면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내가 케어풀리 봤는데 네. 그래도 이상 없다더라. 이런 네. 정도 조건. 네. 이거 제가 이 얘기해 드릴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옛날 스케줄 보시면 2013년도 5월에 테이퍼링 선언해요. 네. 그다음에 14년도 1월부터 테이퍼링 들어갔거든요. 끝난 게 14년도 10월에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금리 인상이 15년도 12월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14년도 10월에 끝낸 다음에 금리 인상까지 꽤 큰 텀이 있었죠. 기간이 있었죠. 무언가 실질적인 진전을 봤으니까 금리 인상이 들어갔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끝난 다음에 원래는 15년 초부터 금리 인상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텀을 두고서 판단하겠다. 그리고 그 텀에는 굉장히 강한 테이퍼링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서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을 갖다가 결정할 거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까지는 걱정하지 마. 아직 얘기하지 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달래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단 듣고서는 여기 얘네가 막 날아가기 시작을 한 거죠. 전체적으로. 네. 그럼 그 연관 없다고 한 거는 지금 시장을 위한 발언이에요? 아니면 진짜로 그 파월의 생각인 거예요? 진짜 지금 시장을 위한 발언인 거고 파월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금리 인상을 생각하기까지는 아직은 멀었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 파월의 말을 우리 식으로 생각해서 꽈서 항상 그런 거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냥 들어요. 아, 저 무슨 석도시 계속 생각하면은 거기서 자충수야. 아, 예. 그냥 받아들이란. 받아들이란. 아까 전에 저 보셨잖아요. 모스트. 방법이 없어. 네. 받아들이면. 한번 모스트 한번 다 가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진짜 거의 영어 듣기 평가 수준의 그런 대화 방식이 이제 나온 거죠. 아 근데 요거를 진짜 영어로 싹 떠가지고 월스트리트에다가 내가 파일로 하면 진짜 돈 내고 볼 것 같은데. 그게 야 곧 니네들 그 저 연준 의장 뜻이 이거였다니까 이 사람들아. 빨질하지 말고. 아 근데 오늘 영어 강의가 영어 발음이 너무 정직하게 잘 들려서 아마 듣는 분들도 한국식. 네, 어렵지 않게. 아, 예, 영어로 못해서 제가 최적화되어 있는 거. 아, 정말 최적화돼. 아, 예, 그지? 아, 예, 저희 좋습니다. 고등학교식 발음. 너무 최적화돼 있어. 아이 뭐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일단 파월의 발언은 이제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떻게 좀 더 서서 해야 돼요? 앉으셔도 돼요? 네, 제 생각에는 앉으면 또 저거 빼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서서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네. 네. 미안해서 그렇지.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요게 그럼 이제 네. 파월이 무슨 말을 했느냐는 사실 근데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파월이 무슨 말을 했느냐 이제 이런 얘기보다도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제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드실 거예요. 테이퍼링 그렇죠. 언제 한다고 연내한다고 아니면 뭐 아직 모른다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텍스트 자체로만 보면 아직 모른다는 게 결론인데 근데 지금 이제 그 앞뒤 정황을 바라보면은요 연내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거는 사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첫 번째 보시면은요 파월의 의도를 한번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시장에서는요 파월 너는 입장이 뭐니라는 걸 파월 당신의 입장이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연내라고 했을 때 시장이 깜짝 놀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을 거잖아요. 이번에 사실 아까 전에 그 문구 보시면은요. 연내라는 말을 굳이 안 넣어도 됐어요. 굳이 안 넣어도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근데 연내를 일부러 넣었죠. This year라는 말을 일부러 넣었죠. 그래서 연내라는 말을 갖다가 명기를 해놓고서 아주 은근슬쩍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시장에 자기는 연내를 지지한다라는 걸 갖다가 사실상 언급을 한 거죠. 아니 근데 사실 저 말만 촌스럽게 좀 시장에 툭 던졌으면 시장이 네. 발작할 만한 그렇죠. 일이었거든. 그렇죠. 아, 모든 사람들이 아 파월을 믿었잖아. 네. 아 파월은 모스트가 아니고 네. 그죠? 네. 나머지였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걸 고백했는데 구렁이 담나무 쑥.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것도 디스 이어라는 네. 얘기를 쓰면서도. 네. 그러니까 엄청 노련한 거야. 아, 그러니까 이번 거는 제 생각에는 네. 그 수능 문제 출제보다 훨씬 더 좋은 문장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사실상 지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슬라이드 좀 열어주실래요? 네. 그걸 보시면은 그 끝나자마자 네. 잭슨홀 끝나자마자 이제 발언들이 쏟아지는데 제가 아까 전에 그 되게 좀 파워 있는 사람들을 좀 볼 필요 있다고 했잖아요. 클라리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부의장.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리차드 클라리다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은 테이퍼링을 지지. 얘기 나오죠. 그 밑에 보시면 월러 연준 이사는 올해 가을에 테이퍼링 가능.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올해 시작 선호.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테이퍼링 일찍 시작. 애틀랜타 연은 총재 테이퍼링은 시장 혼란 안 줘. 시작할 때 빨리 하는 게 좋아. 이 얘기가 다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기 이 발언을 볼 게 아니라 네. 날짜를 한번 보세요.
27일, 28일이 막 쏟아져 나오죠. 그러니까 잭슨 홀을 전후해가지고는 아까 3명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잭슨 홀 때 파월에 던진 다음에 연내라는 말을 갖다 굳이 넣어가지고 던진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연준 인사들이 한꺼번에 쏟아냈죠. 이렇게 돼버리면 시장이 크게 흔들리거나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거나 내지는 델타 변이 때문에 고용 지표가 확 주저앉거나 아주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걸 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강한 추세가 만들어져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연내 테이퍼링이 개시된다라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생각은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이제 테이퍼링을 진행한다라고 할 때 제일 눈치를 많이 보는 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눈치를 보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장이 안 깨졌죠. 연내라는 말을 했는데. 물론 구렁이 담 넘어가듯 했긴 했지만 안 깨졌죠. 그럼 이제 연준 입장에서 되게 전전긍긍하던 게 이제 하나 해결이 된 겁니다. 그렇죠. 괜찮네. 공식화 했는데. 그렇죠. 괜찮네. 그렇죠. 버텼다는 거죠. 이 정도, 이건 시사는 아니고 암시죠. 아, 이 정도 암시줬는데도 버티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15년도 12월에 기준금리 인상, 미국이 금리 인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14년도 12월에 테이퍼링이 끝났는데, 15년도 3월 달 금리 인상이 유력했었어요. 근데 이때 조금 러시아가 이때 막 그 저기 그 생션이라고 해가지고 G7한테 규제받고 그랬거든요. 우크라이나 침공했다가. 그래서 이때 분위기가 좀 안 좋았거든요. 이머징 시장이. 그래서 아, 조금만 더 보자 이랬어요. 15년도 6월 달에는 사실 금리 인상 이때 해야 된다 이 얘기 많이 나왔는데 옐런 그때 당시 의장이 조금만 더 보자 이랬거든요. 근데 15년도 9월 달에 이제 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15년도 8월에 중국이 넘어져 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15년도 9월 달에 아, 미안한다 못했죠. 그래서 15년도 12월에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되게 많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연준이 실기를 했다. 페드가. 이때 했었으면 시장이 버틸 때 해줬어야지. 다 전후좌우 다 죄고 하니까 이 모양이지.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실기를 했다. 네. 예, 그 비난을 이제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네. 아주 큰 폭의 변화가 없다라면 예를 들어 고용에서 휘청하거나 아니면 신흥시장부터 해가지고 막 주식시장이 막 뒤흔들리거나 네. 이런 게 아니면은 테이퍼링을 갖다가 연내에 진행하는 건 일단 맞는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뭐 진짜 더 진짜 우리 상상을 초월하듯이 더 확산돼가지고 케어풀리 보니까 네. 문제네. 이렇게 막 락다운 막 나오고 그런 거 아니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좀 하나는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이제 향후에는 중앙은행 사이드를 바라볼 때 이슈가 되는 거는 결국에는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속도에 대한 얘기가 되게 이슈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예. 만약에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정도면 속도를 조금 조절해 가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시 한 번만 쓸게요. 100개씩 줄이는 게 있고 150개씩 줄이는 게 있고 200개씩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얼마씩 줄이는지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매월 줄이는 게 있고 매 FOMC마다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이건 45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5일에 한 번 줄이나 한 달에 한 번 줄이나 뭐 차이가 날까? 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매월 줄이는 건 사실상 오토예요. 오토. 기계적으로 매달마다 쭉 이 금액이 줄어들어요. 사는 게. 근데 얘는 뭘까요? FOMC에서 오케이 줄입시다. 아, 그 다음에 보시면 오케이 줄입시다. 결정. 잠깐 스톱. 분위기 안 좋아. 스톱 앤 고. 네 그렇죠. 예, 네, 체크하는 거죠. 체크 계속. 예, 이게 사실상 14년도에는 14년도 테이퍼링 이 방법입니다. 예. 근데 거의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오토로 오토가 높아요. 후자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니 선호가 예, 아니라 예상이. 네. 이쪽이 조금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예. 그러니까 150하고 FOMC 45일을 이제 바라보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사실상 14년도의 모델은 저렇게 갔던 거고요. 14년도의 모델은 근데 이제 이번에는. 만약에 고용지표가 되게 세게 나오잖아요. 고용지표가 되게 세게 나오면 이제 조합이 이렇게 나갈 수도 있죠. 블라드가 얘기했던 근데 150억씩 조합처럼. 그 FOMC 45일 하면은 결과적으로 1년을 풀리 써야지 거의 그렇죠. 1200억이 되는 거네요. 거의 그렇죠. 8번이니까 1년에 8번 하잖아요. 그러면 네. 올해 그렇죠. 10월에 시작한다. 뭐 예를 들어 10월이나 11월에 시작한다라고 하면 네. 내년도 3분기 말. 10월 이때 이제 끝나게 그러니까 되겠죠. 1년 예. 딱 걸린다는 예. 얘기죠. 그것도 스톱앤고 스톱앤 계속 되면. 네, 그렇죠. 한 번도 빼지 않고 계속 밀면.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만약 시장이 흔들리면 예. 테이퍼링의 시작 시점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보다는 이 속도를 가지고 조절할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언제 하느냐보다도 사실상 옵션을 다른 걸 열어준 거죠. 아. 예,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0개 한다, 150개 한다. 요거 갖고서도 이제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사실상 이제 모든 회의에서 제일 좋은 건 회의할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누군가 무슨 이슈를 제기하면 아, 저 얘기하지 말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얘기하면은 아 그건 나중에 천천히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결국엔 해야 되잖아요. 도마 위에 올려버린 거지 않습니까? 뭘 도마 위에 올리신 거냐면은 금리 인상이라는 걸 결국에는 도마 위에 올린 거예요. 언제 하든지 간에. 그런데 방금 전에 블라드 얘기했었죠. 200개씩 6번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다음에 내년 6월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올려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되게 강력한 주장이죠. 네, 그러면 올해 9월달 FOMC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점도표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위원들의 의사들. 네. 위원들의 생각들. 파월은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 떨어뜨려 생각하자라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 생각은 다를 수가 있죠. 그게 아마 점도표에서 적나라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 FOMC에서 아마 점도표에 대한 관심도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 네, 이제 물론 이제 점도표라는 단어가 어려울 수 있지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9월 언제죠? 9월 9월 22일, 23일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9월 22일까지 뭐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장이 뭐 오늘 밤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게 금요일 날 환호한 건 아, 그러면 다음 FOMC 때까지는 에? 네. 아, 평화로운 시기가 되겠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 네? 네. 이게 이제 뭐 저도 네. 네. 결국에는 이제 FOMC에 대한 말씀을 좀 정리를 해 드리긴 했지만 결국엔 좀 저도 이런 생각은 좀 해요. 뭘 봐야 되는 결국엔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이거 이제 결국엔 저도 뭐 주식 전문가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자산 시장에서는 그 우리는 어떤 걸 좀 고민을 해야 되느냐 네, 그거하고 좀 연결을 해서 좀 볼 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그 얘기를 조금만 더 이제 뒤에다 좀 연결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이제 뭘로 보셔야 되냐면 전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난 코로나 이후에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한번 잠깐 돌아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장 관련된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와 페드가 돈 줄 거야 한 다음에 주가가 오릅니다. 그죠? 만약 성장 관련된 지표가 나오면 와 성장이 돌아선다 하면 한 다음 주가가 오릅니다. 네. 성장이 좋든 안 좋든 이유를 붙여서 주가가 올라요. 다만 성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오를 때는 가치주라는 게 오르죠. 저는 이 분류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성장이 안 나온다고 해서 돈 풀어줄 거에서 오를 때는 성장주가 많이 오르곤 하죠. 그렇죠. 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형식든지 간에 성장주가 오르든 가치주가 오르든 이게 막 번갈아가면서 결국엔 계속 끌어올린 거잖아요. 네. 이 전제에는 뭐가 있냐면 그러면 성장이 안 나오면 성장주가 올라요. 이게 아니라 성장이 안 나오는데 얘가 돈을 주니까 성장주가 오른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넘어지는지 간에 페드가 무조건 막아줄 거예요라는 우리 생각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분위기가 사뭇 바뀐 게 올해 초만 보더라도요. 연준한테 무슨 얘기했냐면 양적 완화 늘리라고 했어요. 월 1200억 달러씩 주는 거 2월 달에 잠깐 시장 흔들리니까 더 달라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1500억으로 더 늘리라고 아하. 그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YCC 해야 된다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왔었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그런 것까지 요구하고 그랬었죠. 시장이 흔들리면 페드는 뭔가 계속해서 돈을 풀어줄 거야. 이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연준이 갖고 있는 목표는 세 개입니다. 첫 번째는요. 고용의 맥스와. 그죠? 최대 고용이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물가 타겟이 있죠. 결국에는 연 2%라는 물가 타겟을 지키는 게 목표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금융 안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를 딱 바라보시면은요. 이 금융 안정이 제일 후순위예요. 금융 안정이 뭐냐면 자산 버블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산이 너무 크게 자산가격이 너무 크게 뛰면은 얘가 깨지잖아요. 딱 떨어져 버리죠. 그럼 금융시장 자체가 금융시스템 자체가 마비가 될 수 있죠. 버블이 터졌을 때 일본처럼. 그래서 금융안정이라는 건 뭐냐면 과도한 버블에 대한 제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목표인데 아까 전에 그 원문에서 보셨던 것처럼 파월이 뭐라고 했냐면 얘는 매시라는 표현을 썼죠. 조건 맞췄다. 네. 조건 충족했다는 얘기했죠. 물가는? 얘는 뭐라고 했냐면 클리어한 프로그레스라는 표현을 썼죠. 클리어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네. 그럼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된 겁니다. 이게 안 됐다면은 금융안정이 후순이잖아요. 근데 이 둘이 어느 정도 됐죠. 네. 그럼 이제 뭘 바라봐야 되죠? 금융안정. 금융안정. 그래서 자산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빠르게 이제 좀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성장이 안 나오면 페드가 들어오니까 주가가 올랐잖아요. 네. 다시 성장이 안 나오면 돈을 주니까 주가가 오르잖아요. 만약 이 판에서는 연준의 스탠스가 바뀐 거잖아요. 우리는 연준이 지금 전전긍긍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길 때 돈을 더 주려는 스탠스가 아니라 이제 빠져나가고 싶은 거죠. 발을 빼고 싶은 거죠.
예. 그러면 성장이 안 나왔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은 기대 언덕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는요, 통화 관련 지표, 페드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됐었는데, 지금은 성장이 만약에 주저앉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네. 성장이 휘청하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시장이 그 상황에서 테이퍼링이라는 걸 맞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걸 한번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국면별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뭐냐면, 저는 자산시장을 볼 때 성장도 봐야 되지만 금리도 함께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옛날부터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한번 2020년도 코로나 사태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작년도 겨울까지는 한번 그려드렸었는데, 이거 오랜만에 그리는데요. 보시면 작년도 겨울까지 버전까지 한번 다시 다 처음부터 보시면, 작년 초에는 성장이 이렇게 주저앉고 있었습니다. 금리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성장이 확 주저앉아 버렸죠. 너무 길게 이 정도로 다시 그릴게요.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 하면서 성장이 세게 주저앉았잖아요. 네. 주식시장이 박살나고 있죠. 그죠? 아무리 완화적으로 하더라도 이 정도밖에 완화적이지 않은데 성장이 막 주저앉아 버리니까 이게 그때 당시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작년도 4월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필요한 만큼 돈을 뿌릴게요라고 해가지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했죠. 그랬더니 성장이 주저앉는 속도보다 돈을 뿌리는 속도, 금리가 내려가는 속도가 더 빨랐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유동성의 힘이 나오죠. 이러면서 주식시장이 바닥을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 8월, 9월, 10월 장을 한번 보시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장 사이드에서 변화가 나타나요. 중국이 제일 먼저 코로나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중국의 성장이 돌기 시작을 해요. 네.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돈을 하도 많이 뿌리다 보니까 미국의 성장도 주저앉는 게 조금 멈추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장이 옆으로 긴다고 그려볼게요. 이게 작년 8월, 9월, 10월 얘기입니다. 금리 사이드에서도 연준이 월 1200억 달러씩 주고 있었거든요. 거기선 더 안 줘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도 소강 상태가 나왔죠. 그래서 이때 보시면 작년 8, 9, 10월 보시면요. 주식시장이 중국 증시 하나 빼고는 옆으로 기는 모습이었어요. 나스닥도 빠르게 올랐다가 옆으로 훅 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11월 달에 판이 바뀝니다. 11월 초부터 뭐가 나오냐면 두 가지 얘기가 나왔죠. 첫 번째는 백신이 나옵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바이든 나왔죠. 당선. 예, 바이든 얘기 나왔죠. 그날부터 올랐죠. 사실. 예, 성장이 세게 가기 시작을 하죠. 확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리는 연준이 그대로 1200억 달러씩 주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성장이 세게 나옵니다. 이 판에서는요. 가치주가 훨씬 더 세게 달리는 거죠. 성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죠?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성장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랐던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 올해 1분기를 보시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1분기에 18%를 기록했어요. 연. 2분기에 얼마 나왔냐면 8%예요. 앞에 일자를 지우시면 됩니다. 3분기에 이거보다 더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4분기에는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4%, 5%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중국의 성장률은 1분기에 이미 피크아웃 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작년에 이걸 끌어올렸던 다른 애들 주저앉을 때, 작년에는 미국이 힘들 때는 중국이 땡긴 거죠. 그죠? 근데 올해 2분기로 갑니다. 올해 2분기엔 중국이 깨졌잖아요. 근데 올해 2분기에 누가 제일 좋았냐면 미국의 성장이 땡겼죠. 미국의 성장을 보시면 2분기 성장이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엄청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3월 달에 보조금 줬잖아요. 그 효과가 같이 들어왔던 거죠. 네. 근데 미국의 성장도 지금 3분기에는 2분기보다 꺾였어요. 6%대 이렇게 나오던 게 지금 5%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난 2분기보다 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도 나쁘다는 게 아니라 1분기보다 약해진 거잖아요. 중국하고 미국이 동시에 약해지는 국면입니다. 성장에서는. 네. 그래서 성장에서는 그림을 이렇게 살짝 꼬리를 말아보는 거죠. 그죠? 근데 금리는 테이퍼링이 들어가니까 주는 걸 덜 주기 시작을 하죠. 이런 그림인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이 우리가 현재 있는 이 성장이 지금 나와 있는 이 성장이 얼마나 이 테이퍼링을 잘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뒤에 기다리고 있을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 네. 여기에 따라서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여태까지는 성장이 안 좋게 나오면 환호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성장 지표가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런 시장에서 조금 긴장할 수 있습니다. 바뀐 지도 됐죠. 최근 들어 성장이 좀 안 좋은 지표들이 나올 때 주가 빠져버리더라고요. 네, 지난달에도 보시면 반도체 뭐 이런 거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그때 중국 지표들 안 좋게 나왔거든요. 중국 소비랑 미국 소비 지표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한 번씩 휘청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때 이제 그래요. 사실은 연준 쪽에 대한 기대가 많이 희석되는 모습들, 네. 이제 그런 게 나타났었던 겁니다.
혹시 그 연준이 네. 자산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메시지를 좀 많이 보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 지금 너무 올랐다 이런 네. 거 경고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밖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지금은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고요. 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사실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니까 대신에 그 파월 의장이 네. 거품이라는 표현보다는 프로스라는 표현에서 이게 뭐냐면은 그 커피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라떼에 보시면 이렇게 작은 그 방울들 보이시죠? 맥주 거품 같은 거. 예, 그렇죠. 거. 맥주 거품 같은 거. 그런 것들 나오는 거. 그런 정도의 표현을 쓴 게 하나 있고 FOMC 의사록을 보시면은요. 뭐가 나오냐면은 주가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네.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말 자체가 네. 주가가 좀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인 평균보다 높다라는 표현 나와 있어요. 이번 달 의사록에도. 그거는 사실은 나온 지 몇 달 됐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네네. 연준이 자산 가격에 대해서는 바라보는데 그 전까지는 앞에 있는 두 개였죠. 완전 고용에 대한 목표, 그죠? 그게 물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물가 안정에 대한 목표. 이 두 가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은 감히 건드리진 않았었는데 이제 이쪽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게 된다. 네,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네. 아, 역시 정리가 그냥 싹 돼버리네. 네, 역시 오건영. 네. 네. 또건영. 갈건영. 네. 또건영.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을 안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사실 이제 이거를 일요일 날 내가 실황 중계로 하려고 그랬거든. 아. 딱 그 금요일 날 밤에 딱 보면서 블룸버그 딱 보면서 하면서 써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 네. 아, 그냥 우리 이사 날이랑 겹쳐가지고 아. 이사만 아니어서 한다 네. 그랬어 본인이. 아. 네. 아. 시간이 너무 늦어서. 네. 또 그러면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의 네. 완벽 해설은 이 정도로 우리가 그럼 정리하고 네. 그 뒤에 백브리핑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오건영 부부장님 또 오랜만에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생도 많으셨고 아, 약간은 좀 열악한 상황에서도 아, 예. 훌륭하게 또 소화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중지출하는 말 있잖아요. 아, 주머니 속에 송곳입니다. 네. 네. 어디에서도 항상 드러나십니다. 그러니까. 네. 네. 자 오늘도 저희의 일타 강사가 되어주신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서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